2022년 9월 30일 오전 1시 52분. 이거는 9월 29일 목요일 이 영상입니다. 오늘은 뭔가 많이 했고 뭔가 만족스러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뭐 그런 날이었다. 왜냐하면 나 스스로는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하고 했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아직 그 수준은 못 따라 절실히 느꼈고 좀 그런 하루였다. 뭐 당연히 동결건도 체크했고 뭐 얼음도 녹이고 마우스 현황도 체크했고 그 하수 샘플을 어제 새벽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샘플링 진행을 해가지고 오늘도 끝까지 샘플링을 16시간짜리 다 하고 연구노트 쓰고 엑셀 파일은 아마 못 만들었어. 했는데 그뭐 이런 것들 하고 수업도 이제 적합성 평가라고 2시부터 5시까지 이제 수업도 들었는데 이렇게 막 열심히 바쁘게 열심히는 솔직히 모르겠고 바쁘게 이렇게 있으니까 아차 싶은 거지. 내가 바이러스를 다른 걸로 바꾸기로 했거든. 근데 내가 얘 가지고는 스탠다드 커브도 그린 적도 없고 카피스를 확인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게 부랴부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걸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쭉 실험을 했지. 10시 반, 11시까지 이제 결과 다 내고 엑셀 파일로 그래프 다 그리고 그래프도 꽤 괜찮았어. 하고 나서 이제 가방 챙기러 연구실에 갔더니 이제 박사님이 계셔가지고 뭔가 나는 이제 오늘 한 곡까지 다 했으니까 오늘 이런 거 했고 그 스탠다드 커브도 생각이 나서 그것까지 다 마무리를 했다. 그래서 내일은 이런 거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박사님께서는 이제 더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해주셨지. 그래서 박사님께 그냥 이렇게 막 인사만 드리고 나가 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해드린 게 다행이다 싶더라고. 그래서 또 이렇게 하는 법을 알려주셔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생각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11시? 12시? 이렇게 오면서 고양이들 밥도 다한 번씩 다 챙겨줬고 내일 어떤 거할 건지도 다 이제 파악을 해놓은 상태라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다. 갔다 와서는 뭐 점심시간에 그 영어 말하기 연습했었는데 뭐 했더라? 시진핑 뭐 관련이었는데 시진핑이 뭐 외국에 뭐 갔다 해외에 나갔다가 시민으로서 격리 생활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중국 내 쿠데타설이 한번 돌았었나 봐.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잠재우고 다시는 건재하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기념관 베이징에 있는 뭐당 기념관 뭐 이런 것 전시관 이런 곳에 갔다는 제 기사가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영어 발음 연습했었다. 고양이도 또 챙겨줬고 영어 발음 연습도 했고 일기도 남겼고. 요즘에 자전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냥 새 거를 사야 되나 싶기도 하다. 당근마켓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뭐가 없네. 아무튼 뭐 그런 상태고 날씨가 많이 춥다. 그래서 몸 관리를 진짜 해야 될것 같고.
9월 30일 오전 1시 57분 이거는 9월 29일 목요일 이기용